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전에 전면 공개했습니다. 또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적극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의 세부 내역이 심의 전에 미리 공개됐습니다.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0.15%인 10억 7,8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. 눈에 띄는 편성 내역은 생활안전 CCTV 설치와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. 세출 예산안 정책 사업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감액 후 재편성과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 원, 경로당 운영 지원 6억 8천만 원 등으로 총 10억 4,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3,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. 금천구는 그동안 예산안의 개요 정도만 미리 공고해왔는데 앞으로는 구민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마지막 회기 때 안건 목록만 공개했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이번에 상당 부분이 공개됐습니다. 시흥 5동에 주송 예정인 노인여가 복합시설은 한 필지를 더 매입해 지하층과 주차장을 추가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계획입니다. 다만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데 대해선 원활한 필지 매입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구는 앞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곤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번 달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 때 추정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.